그걸 다 팔았다고? 네, 회장님. 수고했네. 그만 가봐요. 네? 실격이니까 그만 가보라고. 왜 제가 실격입니까? 한현수 씨는 그냥 장사꾼이야. 디자이너가 아니라. 네? 옷을 그저 보기 좋게 리폼하고 수선해서 파는 건 누구라도 할수 있어. 디자이너라면 입는 사람의 마음부터 헤아려야 하는 거 아닌가? 헌 옷은 새 옷과 달라. 옷을 입었던 사람의 온기와 추억과 땀이 배어 있지. 그런 옷을 완전히 다른 옷으로 바꿔서 팔았지요. 전 회장님이 팔라고 하셔서. 게다가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콧사주를 달았어. 옷을 버렸을 땐 버린 이유부터 알아야지. 작아져서 못 입게 된 옷인지, 실증나서 못 입게 된 옷인지, 해져서 못 입게 된 거지. 그도 모르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리폼만 하면 되는 건가? 하지만 회장님, 옷을 버린 이유까지 제가 어떻게. 당연히 알수 없지. 하지만 알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지. 그걸 헤아리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아직까지 한 벌도 팔지 못했을 거야. 그리고 한두 벌도 아닌데 옷을 언제 다 리폼해서 팔 건가? 리폼하는 데 드는 원단값, 인건비 생각하면 남는 이윤이 얼만지 계산은 해봤어? 그게 한현수 씨는 디자이너로도 장사꾼으로도 자격 미달이야. 그만 돌아가요. 회장님. 김 비서, 다음 스케줄은 뭐지?